젓가락 한 개로 단숨에 무림 고수를 제압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념. 또 다른 고수의 부탁을 받고 요리사로 숨어있는 무림 고수를 제거한 것이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 무사회 지금 시작합니다. 是要推选一位新的会长来主持大局，来者何意？ 무사회의 좌장이 살해당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대도를 들고 나타난 한 남자, 고인에게 큰절 세 번을 올리고 돌아서려는데 막아서는 무사회 사부들, 단숨에 달려드는 고수를 제압해버리고 압도적인 그의 힘에 할 말을 잃어버린 무사회 사부들, 다시 덤빌 엄두도 못 냅니다. 你是谁？梁念。 양념은 좌장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었는데 좌장 하정천의 딸은 아버지의 유품인 서책을 양념에게 건네주며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서책은 다름 아닌 무림 최고의 권법서. 现实总有一门一姓之心王，这是什么？只要能够引出陈元神就行。是什么？不重要。请杨大哥代我保管。之前你这话没问题，可是现在。 你父亲不在，你说这话可得讲究讲究，传出去。 갑자기 멀리서 날아온 돌멩이, 순식간에 고수 한 명을 쓰러뜨려 버리고 돌을 던진 고수는 사라져 버리는데 쫓아가는 양념. 你是谁？ 대도를 크게 한번 휘두르는 양념. 그도 최고의 무림 고수지만 단번에 그를 쓰러뜨려버리는 진원산. 이때까지 최고의 고수라고 생각해왔는데 칼집도 안 벗기고 싸웠는데 단숨에 무너져버렸네요. 한편 무사회에 찾아온 낯선 손님, 일본 흑룡의 지부장 사나다. 조의를 표하기 위해 왔다지만 왠지 싸우러 온 듯한 눈빛. 갑자기 조회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장례식 날 대련을 하자고 하는데 선빵을 날리는 사나다.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무사회 고수들, 비켜서시오, 내가 나서겠소. 양념이 대련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요? 칼 한번 부딪히고는 사나다는 잘 배웠다고 말을 하며 고개를 숙이는데 고수들은 칼 한번 휘두르면 상대의 실력을 아나 봅니다. 역시나 사나다는 무사회를 제거하기 위해 염탐한 곳이었는데 많은 일본 무사들을 동원하여 전쟁에 나섭니다. 시작된 무사회와 흥룡회의 전쟁. 하지만 양념과 진원산이 이들을 저지하게 되는데 27대 1, 아니 100대 1 정도 되어 보이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와우, 저 많은 일본 무사들을 제압하고 드디어 양념은 지난번 대결에서 진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원사는 녹슨 칼을 무시하며 칼을 갈고 다시 대련하자고 하며 사라집니다. 칼을 반짝반짝 갈고 대결에 임하는 양념. 하지만 또다시 한 번의 칼놀림에 지고 마는데 죽이지 않고 칼등으로 공격한 진원산. 진원산은 양념에게 명성을 주겠다며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但我有两事未了。什么事？第一件，我要杀一个叛徒，他乔装成厨子逃脱了，我还不知其下落。那第二件呢？闯黑龙会，杀真田尾井。 한편 흥룡회에 복수를 나서는 무사회 사부 20명 정도 데리고 흥룡회에 들어섰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미 눈치챈 걸까요? 배 이상 돼 보이는 흥룡회 무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함정에 빠진 무사회 사부와 제자들은 목숨 건 혈투를 합니다. 잠시 후 쓰러진 무사회 사부를 구하러 온 무림 최고의 고수 진원산. 양념은 그 틈을 타 바로 흥룡의 지부장 사나다에게 갑니다. 그냥 우산만 들고 다니는 시녀인 줄 알았던 그녀가 최고 무사였네요. 하지만 양념의 상대는 아니었고
단숨에 제압해버리고 도착한 사나다의 방. 你到底想说什么？ 두려웠던 걸까요? 바로 싸우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사나다. 둘의 결투는 시작됩니다.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니? 진원산의 덕분에 사나다를 죽이고 싸움에서 이긴 양념과 무사회. 진원산은 건법사를 양념에게 건네주려 하며 무사회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로써 마지막 무사회와의 무술 대결을 벌이는 진원산. 그의 숨은 뜻은 무사회 고수들을 모두 이기고 양념이 진원산을 이겨주어 무사회 좌장이 되어 무림이 명맥을 이어주길 바랬던 것이죠. 결국은 좌장의 딸의 손에 죽게 되는 진원산. 양념도 무사회를 이어받지 않고 떠나버리게 되고 고수가 없는 무사회는 이후 패관하게 됩니다. 요즘 볼만한 순수 무술 영화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데 이 영화로 가뭄의 단비처럼 잘 시청하였습니다. 역사의 사실에 바탕을 둔 영화라 더 값진 영상이었네요. 영상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시간이 되시면 이 영화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영화 무사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